안녕하세요. 파리바게트 쿡방TV MC 빠요입니다. 오늘은 빠요가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 학생으로 왔는데요. 생식빵과 어울리는 아주 특별한 스프레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쿡방TV 함께할 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저는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에서 요리 교육을 맡고 있는 이선재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저희 구면이네요. What's up? 오늘 빠요한테 가르쳐 주실 요리가 어떤 건가요? 오늘 생식빵과 너무 잘 어울리는 리코타 스프레드를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코타 스프레드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오늘 빠요와 함께 쿡방 강사님한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그러면 재료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리코타 치즈를 만드는데 강사님 전유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은 빨간 뚜껑 우유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전유 우유입니다. 근데 강사님 저는 마트에서 파란 뚜껑을 본 것 같은데요? 그건 로펜 밀크. 아 그러면 특별히 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 리코타 치즈는 일반 우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맛과 고소한 맛이 한 번에 느껴질 수 있는데 전유 우유는 더욱 고소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리코타 치즈와 달리 좀 더 특별한 스프레드였군요. 네, 전유 우유를 400ml를 넣겠습니다. 생크림을 200ml를 같이 넣고 소금 4g을 넣고 한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끓일 때는 저온에서 천천히 끓여주셔야 우유에 분리되는 현상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빠요 씨 리코타 치즈 샐러드 좋아하시나요? 어, 좋아하죠. 리코타 치즈 샐러드 너무 요새 인기 많잖아요. 리코타 치즈는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치즈인데요. 가정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치즈이기 때문에 빠요 씨도 오늘 리코타 치즈 잘 배우시면은 가정요리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유가 끓으면은 분리가 되지 않는데 바로 식초와 레몬즙을 넣으면은 분리되는 현상이 바로 보일 겁니다. 우유에는 지방과 유청 단백질과 카제인이랑 성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식초와 레몬즙이 들어가면서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이 분리가 되고 지방만 남게 돼요. 그 지방이 바로 치즈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끓이면 되는 건가요? 슬슬 기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끓여주시면은 바로 식초와 레몬즙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끓어오르시면은 기포를 올려서 냄비 끝까지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넘치지 않도록 저온에서 요리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식초와 레몬즙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한 번만 저어주시면은 바로 분리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생크림과 우유가 섞여가지고 산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요거트 같네요. 네, 아래 하단부분 보면은 더 물과 같이 변형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면포와 체에 걸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에 걸은 상태에서 6시간 냉장고에서 휴지를 두시면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강사님 이거 냉장고에 둘 때 위에 뭘 덮지 않아도 되나요? 랩을 씌우면은 치즈가 굳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6시간 동안 오픈된 상태에서 휴지를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식빵을 두 장을 먼저 썰어서요. 네. 4등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바람개비 모양으로 하면 될까요? 네. 마치 파티같이 아이들한테 동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팅 같아요. 자 이제 스프레드를 바르고 빠요님께서 완두콩을 올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리코타 치즈는 적당하게 원하는 만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두콩 그냥 툭 올리면 될까요? 네 편하게 올려주세요. 편하게 올렸다가 욕먹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이나 리코타 치즈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아보카도 또는 청포도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적색 채소인 토마토와 딸기를 올려주시면 와인과 같이 페어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완두콩 싫어하는 어린이들이나 어른분들은 그냥 과일을 올려주시면 좀 더 맛있게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올려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마지막에 위에 뿌려주시면은 리코타 치즈와 완두콩과 올리브오일을 같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근사하네요. 이게 올리브오일을 넣으면서 좀 더 맛이 좀 풍부해지는 건가요? 리코타 치즈의 산미와 고소함과 빵의 고소함과 마지막 올리브오일을 감싸주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태리 음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아직 정말 맛이 상상이 안 돼요. 한번 드셔보실까요?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리코타 치즈의 신맛이 먼저 나고 점점 먹을수록 고소해지는 것 같아요. 만두콩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주 만두콩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빠요가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 학생이 되어서 아주 근사한 스프레드를 배워보았습니다. 생식빵은 그냥 잼에만 발라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리코타 치즈를 만들어서 함께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쿡빵TV 빠요였습니다. 빠요! 빠요! 빠빠요! 강사님, 저 이태리 온 것 같은데요? 이태리? 리코타! 뭐야? 나 원래 노래했어. 빠요.